제가 봤을 땐 둘이 많이 좋아하네요.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운이라서 둘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운들도 강합니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사고 친다. 이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분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결혼운이 보입니다. 결혼운이 보이고 결혼을 빨리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늦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가 좋을 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겠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자기의 기운이 세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갖더라도 우리처럼 철을 갖고 있던 전문가가 되던 이제 이런 쪽으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직성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면 자기 사주의 직성에 맞는 직업은 잘 찾았다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뭐가 이슈가 있나요? 트와이스의 지효씨랑 열애설이 터졌어요. 아, 열애설? 제가 봤을 땐 둘이 많이 좋아하네요. 많이 좋아하고, 이 사람들을 생각하면, 이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그분이 생각나요. 그 문희준 씨하고 점핑점핑. 그리고 결혼했잖아요. 그런 기운입니다. 그래서 조금 미래를 생각하고 만나지 않을까? 이런 기운이라서, 그리고 또 남자답습니다. 이성빈 씨라는 분이. 저는 사실상 얼굴은 몰라요. 모르지만은 남자답고 다정다감하고 좀 재치있고 유머러스하고 요게 좋네요. 그래서 여자들한테는 그래도 인기가 조금 있지 않을까? 요렇게 보이고, 둘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기운들도 강합니다. 그러면은 뭐겠어요? 사고 친다. 요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스캔들처럼 그냥 오래 좀 만나고 잘 이끌고 가지 않을까, 요렇게 기운으로 뻗쳐집니다. 이분은 운동선수긴 하지만은 연예계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얼굴을 자꾸 들이미는 상황인데, 운동도 욕심이 있지만은 이렇게 재능,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남들 앞에서 내가 돋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서장훈 씨라든지 운동선수 그 뭐 많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처럼. 근데 젊은데 그렇게 좀 빨리 뜨고 싶고, 김연아처럼 이제 이렇게 조금 하면 좀 비치고자 하는 욕심들이 강하다라고 보여서, 조금 뭔가 기회가 된다라고 하면은 자꾸 이런 연예계 쪽으로도 또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욕심은 되게 많습니다. 그럼 좀 그 계기가 좀 지효 씨랑 사귀고 뭐 결혼하게 되면 더 좀 넓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뭔가 같이 뭐 이렇게 뭐 동상이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자기는 연예인이랑 무조건 결혼을 할 거예요. 둘이 헤어지더라도 그냥 그쪽에 맞춰서 저는 결혼은 할 거라고 보입니다. 뭐 특별히 조심해야 될게 있으시나요?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상 말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예의 범절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내가 낸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설을 조금 조심하셔야 되죠. 왜냐면 스캔들 나면서 자기를 집중하는 이목이 생겼기 때문에 행동 거지에 대해서 지적들이 조금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선배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변을 이끌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는 기운처럼 느껴집니다. 오늘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